안녕하세요. 저희 3조, 3조 조 이름은 원지조. 원지조고요. 저희는 이제 부지에 있는 그대로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목은 우주의 사계,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, 할 수 있는 것들, 이런 거를 그냥 그 자체로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봄에는 좀 많은데요. 할 일이 좀 많아요. 먼저 이제 봄에는 이제 꽃이 가장 이제 뭐 이렇게 벚꽃 같은 거 꽃이 있잖아요. 예, 저기 이렇게 벚꽃 축제 대찰이나 많은 곳에 많잖아요. 예, 벚꽃 축제 또 나물 채취 이제 막 나오는 애들. 또 특히 이제 사과 꽃차도 만들어 보고요. 또 여름에 6월달에 애반디가 나오거든요. 6월달에 애반디 한사도 있고. 예, 풋사과, 사과 이제 젓가하고 나서 열매 맺잖아요. 그런 것들 효소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산골 영화제 6월달에 우리 가장 인기 있는 산골 영화제 때도 한번 자연에서 한번 느껴보고 밤에 또 이제 지금 무주의 가장 프로젝트가 지금 마실길 금강 벼룩길 망새김길 구촌동 어사길 이렇게 있듯이 지금 금강 둘레길 금강 신과 꿈 이런 대차를 시작하는 그런 후도까지 연결하는 금강 숲길도 있거든요. 이런 가을에 새싹이 오를 때, 그늘질 때, 그 둘레길 그늘 걸으면 너무 멋있습니다. 가장 키포인트는 금강 둘레길로 저는 그냥 추천하고요. 넘어가서 여름에는 이제 우리 무주는 산하고 강이 있지 않습니까? 금강 레프팅, 시원하게. 예, 또 복숭아 따기, 복숭아 나오고요. 8월달에 따봉 같은 거. 반딧불 축제 때 반딧불 탐사 8월 말에 내서 9월 초까지 탐사가 있고 옥수수가 이제 그때 무르익을 때 어린 때 했던 옥수수 서리 또 구천동 계곡 물을 담그면서요. 그리고 넘어가서 가을에는 사과가 이제 수확하는 계절에 사과까지 체험 그리고 밤도 춥고 천마 안성 가서 천마도 체험하고 가장 또 유명한 우리 단풍 적상산에 붉은빛의 단풍도 보시고 또 넘어가서 겨울에는 우리 이제 눈꽃여행 독일산의 눈꽃여행 곤돌라 타고 올라가 삼정포까지 인증샷 한번 찍고요. 그리고 군고구마 굽기 김장체험 또 얼음 썰매 예, 얼어서 썰매까지 하면은 무주의 사기를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치가 빠졌어요.